우리 청정도로는 만보학습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거 갖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청정도로는, 자, 누가 지었습니까? 부따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문으로 하면 불음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부처님 음성, 뭐 부처님 말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과 혹은 부처님 음성과 같은 음성을 가진 분, 즉,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에서는, 예, 부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한 분으로, 예, 이렇게, 예, 권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다고사 스님의 우리 이제 존함에도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부다고사 스님이 언제, 자, 우리 AD로 따지면 425년경, 자, 그때는 인도 대륙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에서는 굽타 왕조 시대고, 이 굽타 왕조 시대는 인도 전체로 보면은 인도에서 이제 그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뭐, 예를 들어 종교, 사상, 철학, 이 제 학파에다가 굽타 왕조의 왕들이 그 학파의 정확한 철학이랄까요, 사상이랄까요, 교리랄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가져오라고 국왕이 그렇게 명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이 시대에 보면은 인도 육파 철학이나 우리 불교, 자이나 등등, 그죠? 모든 인도에 존재했던 모든 종교, 철학, 사상이 이 시대의 기본 교학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계통에서는 이 굽타 왕조가 인도 역대 왕들 중에서 최고 성군 시대였다고 이래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대에 이제 이 힌두교가 바로 인도에서, 그죠? 인도의 어떤 인도 사상의 이제 이 중요성을 자각하던 시대였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AD 425년 경에,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자,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즉, 대사에서 이래 되면 되죠? 그냥 스리랑카만 하면 안 되고, 대사까지 꼭 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사는 우리 불교 2600년 사로 보면은, 예, 종손님을 자부하는 우리 그 상좌부, 상좌란 말은 요새 말하면 종손이란 말입니다. 그죠? 불교 26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적통임을 자부하는 이 뭡니까? 이 상좌부 불교의 본거지가, 예, 그 스리랑카의 이제 그 대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에서, 그러니까 이 청정도로는 이제 우리 불교 2600년사에서 가장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핵심 교학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대사에서, 어디서 하면 대사에서, 자, 무엇을, 자,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어떤 방법론으로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은 우리 불교, 모든 불교의, 그죠? 기본, 이제 불교를 표방하는 기본 방법론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미 초기 불교에서도 뭡니까? 불교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역시 개정의 사막으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불교, 그걸 우리 이제 서양의 이제 학자들은 불교 2600년 흐름을 크게 8가지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그죠? 이거는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간, 유식, 열애장, 정토, 밀교, 선불교. 이제 고마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면은 한국에서는 불교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교가 들어가고. 그래서죠. 우리는 이 8개 흐름을 모르면 괴로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8개 흐름, 쭉 그려해보면은 이 8개 흐름에 관통되는, 그러면서도 불교를 하는 거는 이 8개 흐름은 전부 뭡니까? 우리 개정의 사막을 근본으로 합니다. 자, 이 개정의 사막은 바로 초기 불교부터 우리 아비달마부터 해서, 그죠? 모든 불교에 이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이제 왜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와 아비달마를 이해한다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청정도론이 중요하면은, 그죠? 바로 초기 불교에 나타나는 개정의 사막, 불교의 뿌리가 되는 이 개정의 사막을 멋지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개정의 사막을 우리 청정도론은 상자부 불교는 칠청정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책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개정의 중에 다 중요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 꼭 한 가지만 들으라면 역시 해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혜 혹은 반야 혹은 반야가 없으면은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모든 불교에서 또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 오면 뭐라 합니까? 마반야 바라밀 이라죠. 개정이 다 중요한데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그럼 반야는 우리 해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해를 강조합니다. 자, 이건 또 모든 불교의 또 그죠?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이 개정에서 해악을
특히 7층정 가운데 5층정으로 그죠? 더 세분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바로 불교의 개정에 대한 정확한 그죠? 그 이해를 할 수 있다. 가장 또 그죠? 심도 깊고 그다음에 또 가장 그죠? 체계적으로 그죠? 그 깊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많은 책은 알고 봤지만 그죠? 북방에 존재하는 여러 저 논서들은 개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깊이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 짜증날 정도로 너무 상세하죠, 그죠? 말 안 해도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럴 정도로 그죠? 예, 나름대로 상세하게 예, 개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청정도론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 북방불교 있잖아요. 우리 대승불교의 개정의 체계도 예, 정확하게 더 깊이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예,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개정의로 왜 청정도론 왜 쓰랬습니까? 왜 쓰랬습니까? 1번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다. 예, 청정도론이 뭐 돈을 왕창 벌기 위해서 이런 소리 고마했으면 좋겠죠, 그죠? 예, 그죠? 근데 미친 요런 밖에 없어갖고요. 그렇죠? 그거 아니죠? 청정도론 왜 설했습니까?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열반을 실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개정회를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은 부다오 스님 스스로가 뭐라 했습니까? 초기 경을 인용해서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이야기한다. 됐죠? 그죠? 그리고 도라는 것은 길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길. 그것이 청정도다. 그럼 어떤 게 청정도입니까?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개정에 사막 이래야 되면 되죠? 이러면 팍 달라들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 뭐, 자다가 일어서도 팔정도 이래야 되는 거죠? 당장 그죠? 책 딱 바뀌니까 사막이라 한다고. 완전히죠? 예, 맞습니다. 저는 누굽니까? 해색분자. 해색분자는 뭡니까? 요가선은 요 말하고, 조가선은 요 말하고. 그렇죠? 예. 어떤 게 도냐 일러라. 그거 할 때는 뭡니까? 팔정도로 나올 때는 팔정도라고 그러고. 요 사막 나오면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됐죠? 그죠? 우리는 팔정도하고 우리 개정의 사막 체계는 똑같은 체계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그죠? 우리 이제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청정도론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외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야기하면 또 제가 뭐까지 들미겠습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소경전까지 들미겠죠? 우리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뭐 하자는 겁니까? 금강경에서 우리는 금강경은 그 보살의 길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되죠? 보살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살행의 목적이 뭡니까? 뭡니까? 목적이 우리 그 금강경 3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요약 따가 뭡니까? 일체 중생, 악의 영임, 무여 열반, 이멸도지. 맞죠? 그죠? 일체 중생을 여기서 아는 누굽니까? 보살입니다. 그죠? 보살은 일체 중생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그것이 보살의 운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보살의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내 혼자뿐만 아니고 내 주위 사람도 모두 열반을 실현하겠다. 그러면 초기 불교는 열반은 저 혼자 실현하고 에? 열반은 그러니까 소생이 되죠. 일체 중생 무시하고. 이 세상에 그런 불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금 보면 반야신경. 반야신경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구경열반 딱 나오죠. 구경열반을 실현하자면 똑같잖아요. 그죠? 무여열반, 구경열반, 해탈열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구경열반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야신경에서 공을 체득해야 됩니다. 되죠? 공이 뭡니까? 공은 초기 불교로 무아와 100% 똑같습니다. 이건 반야중간에서 오히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과 무아는 100% 똑같습니다. 무아를 체득합니다. 뭐의 무아입니까? 공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공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1번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2번 땅에서 숙소를 한다. 3번 개의 목소리에서 꽁꽁꽁 나온다. 4번 온처계제연의 공이다. 뭡니까? 온처계제연의 공도 반야신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맞죠? 조견 오온계공. 그죠? 무안입이설신의 무색상향촉. 그럼 12척.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18개. 무고진멸도 4성계. 무무명영무무명진 내지 무는 뭡니까? 12연계. 맞죠? 온처계제연의 공입니다. 온처계제연의 무화를 범으로 해서 열반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초기 불교는 뭡니까? 초기 불교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 열반을 어떻게 실현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법이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선생님입니까? 교학과 수행. 교학의 주제가 뭡니까? 온처계건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자, 1번 해체해서 보기. 그죠? 존재를 온처계제연으로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무상고 무화가 보입니다. 맞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상고 무화가 보입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모, 이욕, 해탈, 구해탈진을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다. 됐죠? 거기나 반야신경에서 온처계제연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공이
드러나고 그 공을 보물해서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더 구경열반 됐죠? 똑같은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는 있잖아요. 이런 초기 불교는 아비달마나 다 열반은 실현이군요.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정리하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그게 개정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청정도론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모든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 이제 우리는 그죠? 이 개정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부터 2장에서는 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청정도론은 그죠?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14장부터 마지막 23장까지는 해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청정도론의 내용입니다. 왜? 개정의가 바로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에 이르는 도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개정의를 요리 배대합니다. 자, 우리 처음에 개품에서는 뭡니까? 개를 뭐라 했습니까? 개는 정의하면 개행이라 했습니다. 실천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를 우리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개는 뭡니까? 첫째 의도다. 두 번째 만부수다. 3번은 단속이다. 네 번째는 뭡니까? 범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렇게 설명하고 그럼 이렇게 해서 개의 종류에 대해서 19가지로 쭉 나열해서 설명하면서 그중에 핵심을 뭡니까? 그 네 가지의 네 번째로 그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개목을 통한 단속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감각 기능의 단속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생계의 청정. 네 번째는 필수품의 청정. 자, 이걸 갖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개품을 했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그 두타행은 두땅가의 번역이고 이 두타행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엄격한 수행이라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개 중에서도 그죠? 더 엄격한 특히 이거는 물론 제가 자도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부처님 당시에 그죠 하던 엄격한 그죠 부처님 정해서 그죠 부처님 제자들이 수행하던 엄격한 수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따는 제거라고 번역했죠. 그죠? 오염원의 제거. 안가는 그 실천 수행. 그래서 두타행으로 중국에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두타행은 우리 부타고사 선생님이 1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죠? 13가지 두타행을 해서 이거를 10가지 방법론을 써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13가지 두타행에 관한 한 남북방 모든 그죠? 논서들 가운데, 주석서들 가운데 청정도론보다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 북방에서는 두타행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탈도론 같은 데서도 두타행은 자체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 서양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타행에 관계된 자세한 설명을 보려 하면은 청정도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장이 멋지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장에서는 우리 이제 정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정은 사마디를 옮긴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우리 정품에 대한 반복학습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정은 우리 사마디를 옮긴 겁니다. 사마디는 중국에서 삼매로 음력이 되고 중국말로는 노을 정자 있잖아요. 이거로 옮겼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정은 우리는 집중이라 옮기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삼매는 근데 집중하면 일반 용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미 중국에서도 사마디를 삼매로 옮겼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삼매 수행이라잖아요. 그죠? 삼매란 말이 널리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져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삼매냐? 삼매의 정의는 뭡니까? 경에서는 찌따사 애가 같다라고 그죠? 중국에서는 그래서 심일경성으로 옮겼습니다. 하면은 마음의 하나됨. 요건 우리 3장 제일 앞에 그죠? 3장 제일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하나됨 이렇게 했죠. 그죠? 정확하게 옮기면 마음이 한 끝으로 됨 이렇게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음이 여기서 한 끝이라는 것은 부다고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의 대상이라고 했죠. 그죠? 마음이 정해진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태를 그래서 삼매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류의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것을 삼매라 할 수 없죠. 그렇죠? 해로운 마음 뭡니까? 예, 우리죠? 뭐니 해도 뭐니죠? 이형이 비오는 데 자꾸 그만들고 그죠? 예, 1,000만 원짜리 돈 따발이 딱 있습니다. 되면 집중 잘 되죠? 내면 집중 잘 되나? 뭐 이상한 얘기죠? 됐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삼매라고 집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계면 뭐가 일어납니까? 탐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해로운 마음이 집중된 겁니다. 그걸 두고 삼매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따고사 스님은 이 마음 앞에다가 꾸살라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래서 꾸살라 짓다 합니다. 꾸살라는 우리 중국에서 선으로 옮긴 겁니다. 유익함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삼매란 뭐냐면은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요렇게 정리됩니다. 전에 한번 적어 놓으시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유익한 마음이 이제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됐습니다. 그래서 삼매 수행에서 핵심은 뭡니까?
마음이,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집중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액과 같다거든요. 액과 아까를 여기서 하나의 대상으로, 그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삼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저, 우리 집중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통적으로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으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을 그냥 대상이라 보면 우리 일반 수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전문 수로를 하니까 깜마타나라고 했고, 깜마타나를 우리 이 책에서는 명상 주제로 옮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은 전부 명상 주제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명상 주제를 4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 됐죠? 그래서 이 정품은 특히 뭐를 설명하는 겁니까? 3장에서는 어떤 게 3회냐, 이런 게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4장부터 본격적으로 뭐 설명합니까? 40가지 명상 주제를 하나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40가지 되는 거 많죠? 그러니까 제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 40가지 명상 주제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삼매품의 내용은 40가지 명상 주제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됐죠? 그 왜 그렇습니까? 왜 명상 주제가 중요합니까? 기본 정의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그 대상이 뭐냐?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럼 부처님이 직계제자들, 그다음에 옛날 큰 스님들이 정해주신 대로 부타고사 스님은 최종적으로 4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부타고사 스님도 다른 주석서에 가면은 38가지로 정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저 뒤에 가면 어디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우리가 집중의 대상이 되는 그 명상 주제를 전부 40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청정도론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앞에 쭉, 그죠? 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그 삼매의 정의 이런 거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삼매의 키워드 하면은 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가 뭡니까? 삼매의 키워드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됐죠? 대상이 뭡니까? 명상 주제입니다. 그래서 명상 주제는 40가지로 정리됩니다.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요 대충 설명하고 다시 한번 더 보고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명상 주제입니다. 40가지 명상 주제. 왜? 대상에 집중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집중의 대상을 40가지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거를 40가지 명상 주제라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삼매는 집중된 상태죠. 그럼 이 집중이 뭐냐?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삼매의 키워드는 근접 삼매와 본 삼매 이런 나눴죠. 집중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집중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집중해서 소위 말해서 본 삼매를 체득하자는 겁니다. 됐죠? 됐죠? 지금 우리 청정도론에서 어떻게 하면 본 삼매를 체득하느냐? 전부 이거 설명입니다. 됐죠? 특히 우리 사장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본 삼매를 체험하는가? 됐죠?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 삼매라는 용어는 우리 초기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본 삼매는 아빠나라 그러거든요. 아빠나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초기경에는 그러면 삼매를 설명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본 삼매가 뭡니까? 본 삼매의 경지가 뭡니까? 본 삼매의 경지가 초기경에는 선으로 설명됩니다. 여기 우리 자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도 선종이라 그러잖아요. 이 선. 그죠? 이게 뭡니까? 우리 원어로 보면 자나거든요. 그죠? 자, 이 선은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 본 삼매를 일러서 선이라 합니다. 되죠? 그래서 본 삼매와 선과 자나는 100% 동의입니다. 삼매, 선 전부 혼동돼서 쓰죠. 그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그죠? 초기 불교적으로, 그 다음에 아비달마적으로, 주석서적으로 딱 졸가를 잡으면은 본 삼매가 바로 선입니다. 되죠? 그러면 선 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선 하나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경지가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의 경지를 몇 가지로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네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됐죠? 그래서 이 본 삼매인 선을 증득하는 것이 우리 이 삼매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됐죠? 그러면 본 삼매는 어떻게 증득됩니까? 어떻게 실현됩니까? 자, 선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절차를 거쳐서 실현됩니다. 그 절차가 뭡니까? 지금 설명합니다. 됐죠? 특히 우리 삼매품의 핵심은 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장은 이 본 삼매를 어떻게 해서 실현하느냐? 그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절차를 거쳐서 실현됩니다. 그럼 이 삼매의 경지는 하나로 딱 설명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이 본 삼매의 경지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본 삼매는 어떻게 실현될까요? 당연히 근접 삼매를 통해서 본 삼매 실현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키워드로 여기서 그죠?
삼매 키우다 하면은 근접 삼매와 본 삼매 지난 시간에 봤죠, 그죠? 그게 있습니다. 그럼 본 삼매는 초선, 2선, 3선, 4선으로 구성됩니다. 됐죠? 됐죠? 그럼 초선, 2선, 3선, 4선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삼매를 어떻게, 본 삼매가 뭐냐? 초선, 2선, 3선, 4선입니다. 자, 초선, 2선, 3선, 4선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키워드가 뭡니까?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몇 가지를 했습니까?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를 했죠? 선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입니다. 뭡니까? 심사, 희락정. 어디 가서 들어봤습니까? 근데 듣고 보니까 딱 맞는 말이죠. 적어도 이 정도는 설명해내야 그게 삼매에 대한 바른 설명이잖아요. 초선, 2선, 3선, 4선입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은 나는 기준이 뭡니까? 심사, 희락정. 이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의,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이렇게까지 설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봤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죠? 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대상이 중요합니다. 됐죠? 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 대상이 뭐냐? 그거를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 명상 주제로 설명해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본 삼매의 정덕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삼매 하면 키워드는 뭡니까? 근접 삼매와 본 삼매. 됐죠? 본 삼매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 설명이 또 특히 4장에서 있잖아요. 본 삼매를 실현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본 삼매란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선이 본 삼매와 동의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8정도에서 뭡니까? 여덟 번째가 정정이죠? 바른 삼매죠? 어떤 게 바른 삼매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게 바른 삼매를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초선, 2선, 3선, 4선을 가지고 바른 삼매를 설명하고 있죠.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바른 삼매에 관한 설명이 나올 때는 반드시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의 정인구가 있죠?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바른 삼매 혹은 본 삼매로 표현되는 그 선의 경지. 그럼 선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선은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나누는 근거가 뭡니까? 심사, 희락, 정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초선은 심사, 희락, 정이 다 있습니다. 제2선은 심사가 사라지고 희락, 정이 있습니다. 훤하죠? 아직까지 안 훤한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거니 해야 됩니다. 끝까지 불교는 끝까지 그렇거니 해야 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 납니다. 됐죠? 그럼 3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사, 희가 사라지고 낙정이 있죠? 제 4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까지 심사, 희, 락이 사라지고 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낙 대신에 평온, 사가 드러나죠?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그래 됩니다. 이거는, 그죠? 왜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초선, 2선, 3선, 4선 정연구에 고래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주석수 문에서 그렇게 설명할 뿐입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 하나 더 여기서 나아가야 될 거는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5선으로 설명하죠? 그죠? 선의, 그죠, 그 구분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구성 요소가 심사, 희락정이니까 하나씩 끊어진다고 보면은 아비달마적인 방법론입니다. 됐죠? 아비달마는 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심과 사는 다르니까 심사가 구분돼서 나옵니다. 됐죠? 그죠? 그 심사가 차례대로 하나씩 끊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초선은 뭡니까? 심사, 희락정. 이선은 뭡니까? 심이 사라지고 사, 희락정이 있는 경지. 삼선은 뭡니까? 심사, 가 사라지고 희락증이 있는 경지. 4선은 뭡니까? 심사 희가 사라지고 낙증이 있는 경지. 제 5선은 뭡니까? 5선은 그죠? 그러니까 정만 있고 그다음 평온이 드러난 경지. 됐죠? 그러니까 한 단계씩 밀렸을 뿐입니다. 그죠? 예, 이것도 뭐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 심사 희락증.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죠. 삼매품에서 그죠? 그걸 해야 될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읽은 데 보면 요 설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네, 그래서 그죠, 이제 그 지난 시간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269쪽 보십시오. 269쪽 보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삼매가 있는가, 뭡니까? 근접 삼매와 본 삼매로 두 가지다. 이게 핵심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슨 뜻에서 그거는 이게 참 자꾸 보게 되는데, 죠 268쪽에 그죠, 뭡니까, 그죠, 그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됐죠. 삼매란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 됐죠.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접삼매, 본삼매 설명은 207쪽에서 간단했고요. 그 다음에 275쪽에 가면은 뭡니까? 네 가지의 세 번째에서 초서죠. 심사, 희락증 나오죠. 그죠? 네, 그 한자로 심사, 희락증 되어 있죠. 그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기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 삼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입니다. 그죠? 그렇죠? 삼매는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자,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당연히 뭡니까? 예, 절차를 통해서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277조. 자, 어떻게 삼매를 닦아야 하는가? 요게 이제, 요기서부터 이제는 뭡니까? 삼매품의 핵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이제, 그래서 이제 쭉 거래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 전번에 봤듯이 세간적인 삼매에 대해서는 관심이, 우리 깨달은 삼매에 대해서는 출세간 삼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간적인 삼매 있잖아요.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우리 여섯 가지 절차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번 이게 저 맨 마지막까지 통용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 가지 장애를 먼저 꺼내야 됩니다. 그죠? 그 두 번째, 이제 우리 선지식을 친근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3번은 뭡니까?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자기 기질에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의 핵심은 자기 기질과 명상 주제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삼매 닦기, 적당하지 않은 사원을, 적당한 사원이 살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제 4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소한 장애가 있으면 장애를 꺼내야 되겠죠. 그죠? 예? 사소한 장애는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발톱이 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야 되겠죠? 옷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아 입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예? 그 다음 뭡니까? 그래, 끊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자, 닦는 모든 절차를 모든 절차를 놓치지 말아야죠. 그죠? 특히 우리 상자 불교 있잖아요. 초기 불교에서는 뭡니까? 이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죠? 너무 절차 이래서 하면은 그게 그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도노스님 북방에서 나오게 된 거는 이놈은 그죠? 본래 그죠? 우리 그 뭡니까? 그 사마타 위바사나 그 지관 수행법이 너무나 그죠? 절차 이런 거를 중시했기 때문에죠. 야, 그래가 평생 닦아도 못 닦는다.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문득 깨달아 보면 그만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히트 쳤다고 봅니다.